저는 1번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그냥 반도체 소부장 쪽이랑 반도체는 이제 또 DDR5가 나오니까 반도체는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바닥이고 워렌 버핏도 이번에 TSMC를 샀다. 네. 왜 샀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도 뭐 스마트폰, 노트북, TV 모든 가전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자동차에 들어간다 그러고 IoT,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거기다 우주항공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도체가 다 필요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안 쓸 거냐? 2010년도에 네. 장기 박스권이 좀 왔던 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수출액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를 놓고 보면은 딱 그 우리나라가 돈을 딱 그 수준만 벌었어요. 아... 네, 그 수준만 벌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잘 되면서 뭐 차화정 얘기를 했는데 차화정이 그때 돈을 잘 벌긴 했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게 이제 차화정이 꺾이면서 또 반도체가 올라가고 또 반도체가 꺾이면서 다른 게 올라가고 이게 시클리컬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수출이 많지는 않았더라. 증가지는 않았더라.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결국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묶어 사는 나라고 무역 수지를 봐야 되고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인 게 돌아서면은 우리나라도 증시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수출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와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더 코스피가 좋아지고 근데 이 부분은 구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가 좀 집중됐었는데 글로벌로 조금이 또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또 뷰가 더 바뀌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에서도 이제 수입 수출해가지고 실제로 실적이 얼마나 잡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부터는 한국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상장사들 대형 기업들의 이제 절대적인 실적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놓고 좀 공부를 하셔야 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그 총 실적이 네.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2010년대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네네. 보시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테이버님께서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좋은 주식, 좋은 섹터를 잘 골라가지고 네.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네.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번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그냥 반도체 소부장 쪽이랑 반도체는 이제 또 DDR5가 나오니까 반도체는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바닥이고 워렌 버핏도 이번에 TSMC를 샀다. 네. 왜 샀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도 뭐 스마트폰, 노트북, TV 모든 가전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자동차에 들어간다 그러고 IoT,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거기다 우주항공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도체가 다 필요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안 쓸 거냐? 근데 그 반도체를 조금 늦게 쓴다더라. 그리고는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반도체를 곧 쓴다더라. 그리고 인텔이 이제 내년 1월 되면은 사파이어 레피지를 실제로 이제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양산이 되고 이제 데이터 서버에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데이터 센터에서도 서버용 이제 교체 수요가 있을 겁니다. DRAM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DDR5 관련된 친구들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이제 DDR5가 많은 응용 산업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혹자들은 또 자율주행 쪽에서도 DDR5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넘버원은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좀 독특하게도 조선을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에너지가 급변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 석유화학이나 뭐 화석연료에서 수소 쪽으로 지금 궁극적으로는 수소인데 이걸 이제 중간 과정을 보시면 전기를 거쳐서 그러니까 전기의 저장수단이 뭐가 될 거냐 그게 지금은 배터리고 그게 나중에는 수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배터리 시장은 상당히 주가는 성숙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황은 성숙해가는 단계지만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다 해서 이미 성숙해졌다. 지금부터는 먹을 게 많이는 없을 것이다. 텐베거가 나오기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수소를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수소를 뭘로 운반할 거냐 를 생각을 하면은 수소는 이제 저장 용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네옴시티 때도 뭐 우리가 잠깐 이제 봤지만 네옴시티에서 무엇을 이제 에너지원을 쓸 거고 무엇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먹고 살 거냐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블루 수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이 많으면은 태양광을 많이 깔 수 있고 바다가 많고 땅이 넓으면은 풍력을 많이 깔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국내에서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수소를 암모니아라는 곳에 저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그걸 저장한 것을 또 어떻게 운반을 할 것이냐? 그 지금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해서 실증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수소연료 전지 관련된 이제 운반선, 추진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 컨셉들을 다 봤을 때 지금 산업의 흐름이 한 10년 뒤에는 우리가 정말로 지금처럼 가스나 석유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 수소를 수입하는 수소 수입 터미널 같은 거를 계획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여전히 조선은 좋을 텐데
지금 이제 수소 전 단계, 암모니아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LNG도 대한민국이 대부분 운반선을 만들고 있는데 이 기술력이 어디 안 간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지금의 조선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조선도 좀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조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와, 조선 분야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분야가 탑재되는 거네요. 그죠. 지금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현대중공업이 뭐 스마트 물류 항만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배가 자율주행 가는 거예요? 이미 배는 자율주행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배는 이제 그냥 띄워놓으면, 비행기도 그렇고 띄워놓으면은 뭐 별로 신경 쓸 건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좀 더 중요한 게 이제는 뭐 무인 추진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수소 연료 관련돼가지고 뭐 그런 걸로 추진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수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간 과정에서 조선 그리고는 수소 저장 기술, 운반 기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자체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선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선은 제가 스윙을 치고 있고요. 수소는 ETF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밸류를 산정하기가, 그러니까 밸류 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정도의 뭐 이렇게 뭐 주가 수준이나 실적 수준이나 그다음 앞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 전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전망 보고서는 대부분 그냥 추측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소는 그냥 진짜 아예 테슬라 10년 전에 살 걸 이런 마인드로 지금부터는 수소 좀 사볼까 하고는 그냥 소액으로 계속해서 그냥 좀 모아놓고. 지금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무거운 친구들이니까 스윙 투자 방식으로 이제 적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바닥이 있다, 바닥에 대한 저항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처럼 모으는 주식을 네. 그 1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네.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딱 1% 2%. 아, 진짜요? 네. 그걸 계속 그냥 묻어놓고는 안 보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2%? 네. 테슬라가 한 300배 정도 올랐죠. 바닥 기준으로는. 한 200배, 300배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누구는 1000배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만 사놨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투자금이 1억이고 100만 원을 사놨어요. 이게 100배가 올랐습니다. 얘가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포트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비중을 낮게 사놔도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나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친구를 많이 담아 놓을 거라고 하고 이것에서 많이 먹어서 내가 빨리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정반대예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작게 담아 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대신에 많이 올라야 파는 거죠. 그리고는 뭐 이게 스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은 내가 찔끔찔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중을 조금 실어서 확률이 높으니까 약간 로우 리스크 대신에 높은 확률로써 네. 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조금 금액을 시드를 키워가지고 여러 번 자주 먹고 그 다음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리스크가 큰 만큼 리턴이 큰 만큼 작게 가져가도 충분한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좀 줄이고 비중을 조절하면은 좀 더 안전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아, 네. 아, 너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혹시 그 수소 ETF는 우리나라에 있는 건가요? 미래셋에서 나온 거죠. 미래셋에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HYDR이라고 저는 그걸 모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뭐 우리나라 두산퓨얼셀이라든지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많이 포함돼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드로젠 ETF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한 2개, 3개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돼가지고 검색하시면 또 몇 개 걸리고, 이제 관련돼가지고 ETF가 10개가 안 넘으니까 뭐 검색은 좀 해보시면은 금방금방 투자 아이디어는 얻으실 수 있다. 국내도 있는데 저는 국내보다는 해외가 좀 더 낫지 않나. 왜냐면은 뭐 수전의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전의 기술은 또 네덜란드 기업일 거예요. 그쪽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로벌로 이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ETF를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시청자분들께서 1% 2%를 투자한다는 그 측면에서 좀 놀라워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하이 리스크 종목들은 거기서 작은 금액이더라도 터지는 순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를 때 더 사시면 돼요. 네. 오를 때? 아, 진짜 오른다. 오랫동안 내가 봤고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진짜 오른다 싶을 때 더 사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은 거의 이제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HYDR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10달러 중반 때부터 샀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TQQQ를 사실 바에는 이제 그런 ETF를 사시라. 왜냐하면 TQQQ가 뭐 10년 동안 50배, 100배 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50배, 100배 갈 친구들이 보인다, 있다.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동성도 그만큼 클 테니까 네.
아무래도 작은 거고 관심이 네, 좀 계속 많아요. 그냥 계속 사시면서 계속 사면은 네. 또 금방 또 하겠네요. 또 네. 모르면 또 금방 회복되고. 네. 어 그렇군요. 그냥 조선은 그냥 뭐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그냥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거. 저는 이제 굵직굵직한 건 잘 안 건들고요. 네, 제가 딱 건드는 종목이 있어요. 동성와인텍이라고. 딱 그 종목만 추구장창 파가지고 올해만 동성와인텍으로 한 50, 사, 지금 47%까지 찍었어요. 이번에도 한 번 더 해서 47, 48%. 야. 그러니까 그 친구에 들어가는 시드는 딱 한 절반은 복사가 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스윙 투자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변동성은 적은데 확률이 높은 친구. 그걸 좀 많이 하고, 동성아인텍, 한국카본, 뭐, 대양전기공업, 이런 애들도 있고, 최근에는 뭐, HSD 엔진이나 세진중공업, 이런 애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차청 정도 수준에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좋지 않나. 네, 왜냐면은, 이게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들한테는 계속 그 정도로 돈이 나가고요. 하청업체는 그 정도로 돈이 받으니까 사이즈는 작아도 꾸준하게 이제 돈벌이가 됩니다.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주처한테서 발주를 받아놓고는 이게 뭐 철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기업들이랑 컨택해가지고 2년, 3년에 걸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비용 핸들링을 조선사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1차청은 계속 물건만 대면 되니까 1차청은 아주 일감이 늘어나서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선업종, 세트업종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 철강가 오르지 않았냐. 지금 뭐 인건비 오르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전부 다 조선업이 다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걸 얘기하니까 공부하심에 따라 가지고 뷰에 따라 가지고 조선 약간 조선소를 좀 투자하실 수도 있는 거고 기자재를 투자하실 수도 있고 저는 좀 더 기자재를 선호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이버님은 스윙 투자를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스윙 투자는 적절한 구간에서 사고 파는 거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죠, 그죠. 적절한 기간 내에서 달성했다 생각하면. 네, 제가 약간 어떻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매수할 때부터 팔 가격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차트를 좀 오랫동안 분석을 한다, 기업을 좀 많이 분석을 한다, 그렇죠. 실적을 많이 봐놓고는 일단은 이 밑으로는 빠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계속 사요. 빠져도 계속 사요. 왜냐면은 제가 평가는 그 어떻게 보면 평가 지표가 틀리지 않았으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긴 하죠. 그동안 계속 떨어지면 계속 사고요. 그리고는 팔 가격이 올 때까지는 그냥 사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분할해서 사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은 버티죠. 그리고는 팔 가격이 오면은 딱 하나만 봅니다. 수급. 뉴스나 보고서나 수급 보고 더 갈 수 있는 재료냐. 아 진짜 확실히 더 간다 싶으면은 뭐 좀 들고 있겠지만 그거 아니다 싶으면 다 던져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댓글을 이제 하락장에 기르시다 보니까 네.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엄청 빠졌잖아요. 네. 근데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재작년에 코로나 때 작년이라면 해도 양반이에요. 2년 전에 카카오 외치셨던 분이군요. 이러면서 이제 그분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사라고 했다가 네, 네, 네. 1년 전에 사라고 했다고 네. 근데 그 1년 동안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사서 그냥 평생 동안 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네. 작년에 그렇게 외치셨던 분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을 비판하는 건데 그런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이 계속 바뀝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살다가도 이혼을 하는 거고. 그죠? 네, 살다가도 이혼하는 거고 만나다가도 헤어지는 건데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주식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동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기업에 어떻게 보면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의견을 교환하는 거고 그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면서 주가 호가를 끌어올렸다가 끌어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은 3개월마다 성적표가 나와요. 그냥 말 그대로 3개월 동안은 이 기업의 뷰가 크게 변할 리가 없습니다. 뭐 아주 뭐 큰 뭐 불이 났다든지 뉴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3개월 동안은 성적표를 까기 전이니까 그러면은 전망이 많이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 정보가 워낙 빨리 도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석유만 하더라도 위성에서 재고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3개월도 이제는 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나오면은 모든 게 다 이제 종료가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동안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제 투자 뷰를 별로 안 바꿔요. 애널리스트들도 그리고는 실제로 실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고 IR에서 다음 분기 뭐 가이던스 같은 걸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서 이제 또 목표를 바꾸는 보고서를 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3개월 단위로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리셋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